just get away. Don't keep me waiting. No doubt we'll be working great. We haven't met by mistake. Your eyes, they be showing faith. So don't keep me waiting. 안녕 여러분. 제가 미국 지금 여행 왔거든요? 놀랍게도 여행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만 계속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놀러 가는 날인데 오늘 기초부터 아주 꼼꼼하게 겟레디 인미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또 피부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여기랑 헤어라인에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미국 와가지고 이 미국 물 자체가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범이가 가지고 다니는 그 샴푸를 쓰거든요? 근데 그 샴푸가 저한테 안 맞나 봐요. 항상 제가 샴푸가 안 맞을 때마다 여기가 뒤집어지더라고, 헤어라인 쪽이. 오늘은 또 이런 트러블이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이 토너를 써줄 겁니다.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토너. 얘가 에스트라에서 이제 그 피부과 전문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토너인가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테라크네 라인이 올리브영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토너가 되게 좋아요. 쓰자마자 아 이거는 여드름용 제품이다라는 게 진짜 완전 느껴질 정도로 유분감을 진짜 확 잡아주는 그런 사용감이라서 트러블 올랐을 때 쓰면 진짜 좋더라고요.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닥토를 주로 해주는 편입니다. 얘가 녹차수가 92% 함유가 돼 있는데 피지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닌데 트러블 올라왔을 때 위주로 쓰고 있어요. 트러블이 가라앉을 때까지 토너 이거 쓰고 제가 엄청 심각한 건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속 건조를 채워줄 수 있는 수분 제품들을 써야 된단 말이죠. 힘을 빼고 살살 닦아준 다음에 흡수시켜서 두들려줍니다. 이렇게 이쪽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이렇게 말려줘야 돼. 잠시 화면 조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깨끗하죠? 저처럼 대충 사세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하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건데 앰플은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바르는 건데 지금처럼 유분감을 확 잡아줬을 때 수분감을 확 채워주고 싶을 때 이거를 바르거든요. 근데 얘가 콜라겐 앰플이잖아요. 절대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아요. 얘가 입자가 진짜 작아요.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입자가 더 고운 건데 얘가 243달톤이거든요, 입자가. 그래서 피부 속에 흡수가 정말 빠르게 되고 마무리감이 정말 끈적이지 않고 되게 산뜻한 쫀쫀함이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랐을 때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런 유분 잡아주는 토너 한번 써주고 닥토 해주고 각질 정돈 같은 거 해줬을 때 이 앰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로션 같은 걸로 마무리하면 메이크업이 진짜 깔끔하게 먹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피부에서 광 나는 거 보이죠? 봐봐, 이렇게 손으로 싹 지나가도 광이 남아있잖아요. 이 속에서 차오르는 그런 광? 원래 제가 기초까지 약간 겟레디를 찍는 걸 진짜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은 분들께서 제가 기초까지 찍는 겟레디를 생각보다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초도 정말 메이크업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베이스가 정말 잘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콜라겐들을 다 채웠으니까 가벼운 제형의 로션으로 그냥 수분감만 잡아줄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한율의 빨간쌀 보습탄력 에멀전. 요거 진짜 가벼운 로션 제형인데 좀 쫀쫀한 마무리감이 들거든요. 근데 얘가 또 가볍다 보니까 흡수도 진짜 빠르게 돼가지고 요 조합으로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흡수를 찹찹찹 시켜주면은 진짜 아주 피부가 쫀쫀해져요. 콜라겐 제품이 얹었을 때 내 피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가벼운 제형감의 로션으로 마무리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요런 미용 티슈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외곽 부분을 한번 찍어내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게 기초를 하면서 약간 쌓여있는 그런 유분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아내줘야 나중에 쉐이딩 같은 거 할 때 안 뭉치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 쉐딩이 난 너무 뭉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한번 추가해보세요. 저는 볼 부분 빼고 거의 다 이렇게 닦아내줬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렌즈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렌즈인데 눈이 너무 아파. 아픈 거보다 너무 불편한데 어떡하지? 이걸 참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렌즈를 낄까요? 일단 이 렌즈 이름은 하파크리스틴 클라우디. 그리고 제가 이거 쓰다가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렌즈를 바꿔 끼도록 할게요. 여러분 촬영을 해야 하니 결국 렌즈를 바꿔 끼고 왔어요.
이거는 하파 크리스틴의 돌리 크리스틴이거든요. 그레이예요. 제가 데일리로 정말 많이 끼는 렌즈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눈 자체가 커 보이게끔 해주는 렌즈라서 평소에 진짜 많이 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약간 우리 예쁜 여자 연예인들 보고 메이크업하는 거에 조금 맞들려가지고 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얼굴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아이라인이나 색조 정도만 따라하는 걸로 컨실러부터 해줄 건데 컨실러는 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핏 팔레트 라이트. 제가 요런 지금 붉은 흉터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만 좀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다크 같은 거는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커버를 해줄게요. 일단 요 초록 색깔 있죠? 요 초록 색깔이랑 이 위에 있는 요 약간 조금 어두운 빛의 살구색? 요 컬러를 섞어서 여기에 두들두들 얹어줄게요. 이게 그냥 초록색만 얹어도 커버가 잘 되긴 하는데 제가 또 아주 얇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거라서 내 피부톤이랑 조금 얼추 비슷하게 커버를 해놓으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트러블 여기 또 꼼꼼하게 두들두들 해주면서 붉은기를 커버를 해주고 이 입가에 칙칙한 부분 있죠? 보라색을 조금 두들두들 해주면서 입가 부분 정도만 밝혀줄게요. 이 코 밑에 부분 있죠? 여기 칙칙한 부분은 노란 컬러 두들려서 이렇게까지만 커버해주고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 줄 겁니다. 에스쁘아의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하나는 21호고 하나는 22호예요. 저한테 요 21호가 밝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22호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밝힐 부분을 밝혀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일단 가지고 오긴 했어요. 내가 파데를 써야지만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 건 알겠는데 파데를 또 막상 이렇게 여행 올 때 챙겨 올려니까 스파츌라나 뭐 이런 도구 같은 게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또 그것도 어떻게 챙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쓰기도 귀찮고 근데 또 이제 여행까지 왔는데 쿠션만으로 피부 표현을 하기가 되게 아쉽다 했을 때 이제 이게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한 게 얘가 저점도다 보니까 이렇게 꼭 흔들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손등에 짜서 그냥 사용하면 끝이에요. 저는 요 22호 컬러를 써줄게요. 정말 소량만 이렇게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르자마자 입자가 딱 고운 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주면 끝이에요. 이게 얇게 펴바를수록 더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이렇게 해주고 손으로 두드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먹여주면 되거든요. 이게 입자가 진짜 곱다 보니까 딱 펴바르자마자 내 얼굴을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극찬하는지 딱 써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발릴 때 딱 느낌은 진짜 선로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막상 바르면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마무리는 살짝 벨벳처럼 좀 그렇게 연출이 돼가지고 좀 얇게 얇게 레이어링 돼서 쌓여서 더 지속력이 다른 파데들보다 훨씬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얇게 올라가는 파데들이 나중에 무너졌을 때 다크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피부 너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너무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모공 커버에 있어서는 제가 기대를 진짜 단 1도 안 했는데 커버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코도 보시면 제가 남은 양으로만 살짝 쓸어만 줬는데 이렇게 지금 모공이 커버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 볼에 이런 끼임도 1도 없고 바르다 남은 양으로 살짝 이렇게 얹어만 줘도 코에 있는 이런 모공들이 다 커버가 돼요. 남은 양만 했는데도 이렇게 커버가 돼요. 빈틈을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느낌? 어떤 방법으로도 다 발라봤는데 이렇게 그냥 손으로 피부가 비칠 정도로 얹어서 두들려가지고 발라주는 게 정말 내 피부처럼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마에 있던 이런 모공들을 정말 다 가려줬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눈 위에도 이렇게 두들려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나중에 커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또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두드려주면 돼요. 이게 펴바르면 피부 표현이 그만큼 얇고 예쁘게 쌓이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조금 커버감 있게 올라가거든요. 진짜 여러분 여행 갈 때 이거 하나만 챙기면 되는 게 이 용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용기가 확실히 정말 너무 가벼우니까 여행할 때 좀 최적화된 그런 파데인 것 같아요. 물론 여행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꾸안꾸 메이크업하고 이럴 때 좀 바르면 찰떡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파데를 좀 손으로 이렇게 바르면 좀 문지르거나 이랬을 때 손에 약간 딸려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거 1도 없이 오히려 문지를수록 파데가 더 예쁘게 피부에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주고 광만 살짝 죽여줄 건데 파우더는 제가 항상 쓰는 요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요거 사용해줄게요. 파우더 과정은 내가 아무리 피부가 건조해도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대로 냅두면 외곽 부분에 너무 반짝반짝해서 시선이 외곽으로 다 가잖아요. 이런 얼굴 외곽 부분 여기를 살짝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만 눌러줘도 나중에 쉐이딩을 크게 막 하지 않아도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트러블이 있는 부분은 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입체감 없이 파우더로 눌러줘야 돼요. 이게 지금 딱 보이죠? 좀 트러블이 올라와 있던 자리는 오돌토돌하게 약간 입체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더 그 부위가 좀 특출나게 나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 부위는 필수로 꼭 눌러주고 그리고 코 옆에 약간 이렇게 욕심나 보이는 요 부위 광 여기를 꼭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눈썹도 필수 눌러주고 이마도 앞머리를 내릴 거니까 눌러줄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시선이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앞쪽으로 쫙 몰리면서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지 않나요? 이제 얼굴에 윤곽을 살짝 호다닥 잡아줄 차례인데 홀리카 홀리카의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 요 같이 세트인 요 브러쉬랑 코 부분은 그냥 원래 하던 것처럼 눈썹까지 살짝 쓸어주면서 쉐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실히 큰 거 알죠? 이렇게 코 부분을 좀 잘 잡아놔주면 얼굴이 진짜 나중에 봤을 때 더 작아 보이거든요? 턱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 잡아줄게요. 광대 부분도 그리고 턱 부분 오! 갑자기 확 작아졌는데? 얼굴이? 그리고 턱선도 조금 더 날렵해 보이게 여기 또 칠해줄게요. 제가 요즘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쉐딩 요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얘로 이제 확실하게 코 윤곽을 잡아주면 코가 엄청 예쁘고 높아 보여요. 뭔가 얘가 너무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이면 오히려 이런 코 윤곽이 잘 안 잡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픽싱이 바로 돼버려서 블렌딩을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더 또렷하게 잡히는 느낌? 저는 픽싱을 일부러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만 좀 흐려지게 해주는 느낌으로 해준답니다, 쉐이딩을.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눈썹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눈썹도 오늘 좀 지속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납작하고 단단한 브러쉬로 눈썹 쉐입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새로 샀거든요. 오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걸로 눈썹을 쉐입을 한번 잡아줄게요. 뒷부분부터 이 털이 난 부분까지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토프 요거 써줄게요. 사선이지만 약 역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쓰기 쉽게 생겼어요. 그래서 면을 채워주기도 좋고 또 이렇게 한올한올 그려주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얘만 쓰거든요. 근데 얘가 또 좋은 거는 발색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연한 컬러로 내 눈썹을 그렸을 때도 발색이 잘 되고 컬러감이 좀 또렷한 브로우로 눈썹을 그렸을 때도 발색이 진짜 잘 돼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서 그냥 쇽쇽쇽 그리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일단 여러 개라서 좋아요. 브로우는 그냥 원래 그리던 대로 살짝 두께감 있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 그려줬고 베이스 컬러를 먼저 깔아줄게요. 요 코랄 컬러, 아트 인 더 코랄. 요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를 일단 깔아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유분을 조금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해주면서 이렇게 눈두덩이를 넓게 채워줄게요. 또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얹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눈 언더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쓱 칠해줄게요. 피치 파스텔 이 컬러를 눈두덩이 위쪽에 한 번 더 얹어줄 겁니다. 얘는 살짝 쉬머한 펄감이 있는 그런 코랄 컬러거든요. 얘로 한번 그냥 컬러감도 같이 레이어링 해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또 브러쉬만 바꿔가지고 눈 밑에 애교살 밑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요 스프레드 페인트 눈 언더 점막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서 점막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요 드로우 올 나잇 요 컬러로 언더 한번 칠해줄게요. 눈 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언더에 약간 윤곽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만 요 점막 부분을 한번 콕콕 찍어서 채워주겠습니다. 이런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눈이 갑자기 너무 커졌죠?
카메라가 또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기다리는 동안 이쪽 아이라인을 그려줬거든요. 근데 이쪽은 카메라에 같이 보면서 그리려고 남겨뒀어요. 블랙 컬러 라이너로 점막 채워주고 꼬리를 긴 역삼각형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빼줬어요. 프로에잇 딥포커스 펜 아이라이너 딥블랙 컬러예요. 이걸로 이렇게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여기는 좀 쫌쫌따리 그릴게요. 이쪽은 쌍꺼풀이 아주 작아가지고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으면 먼저 윗라인을 먼저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날렵한 느낌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좀 꼬리를 빼주면서 그려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붉은 컬러 있죠?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아이라인에 좀 경계들을 좀 스머징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이제 이 눈 앞에도 조금 또렷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얇은 브러쉬에 같은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 눈 앞머리 부분에 점막까지 채워줄게요. 이렇게 눈꼬리까지 이어서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같은 컬러로 뒷부분 그림자 영역까지 약간 이렇게 넓게 퍼져 보이는 게 포인트. 같은 컬러로 이 위에도 살짝 덮어줄게요. 여기 이거 있죠? 이걸로 애교살 살짝 그려줄게요. 애교살도 아이라인 빼준 만큼 길게 뒤까지.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 코랄 스칼렛 이걸로 1차로 일단은 눈 앞머리랑 애교살 부분을 한번 채워줘놓고 이렇게 한번 색감을 넣어주는 정도로만 채워줘놓고 이 스파클링 오브제 이거 깔아줄게요. 얘는 손에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글리터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겁니다. 깜빡 12mm 2기둥짜리 이거 붙여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이고 왔고 언더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스카라를 해가지고 이 흩어져 있는 이 속눈썹들을 다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롱래쉬 이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로 좀 쓸어주면서 올려주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닥가닥씩 뭉치거든요. 마스카라까지 해줬으니까 눈에 부족한 컬러감 얹어주고 그 다음에 펄만 얹어주면 끝이거든요. 눈에 약간 코랄 느낌을 조금 더 얹어주고 싶어가지고 처음 썼던 이 코랄 있죠? 이거를 이 눈 주변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줘야 되는데 요 3CE의 페이스 블러쉬 시티 모브 좀 뮤트 톤도 쓸 수 있는 모브 빛이거든요. 뭔가 포인트 핑크를 얹기 전에 얘를 베이스 컬러로 써주면 되게 조합이 예쁘더라고요. 이 광대 부분까지 다 감싸서 뿔까지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이 3CE 블러셔가 생각보다 블러셔 맛집이에요. 모공이랑 약간 요철까지 다 커버되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셔에 요 컬러를 썼을 때 유독 많은 분들이 저한테 블러셔 뭐냐고 진짜 많이 질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바로 요겁니다.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되고 컬러감도 이렇게 예쁘게 뽀용하게 올라와서 진짜 약간 베이스 컬러나 아니면 포인트 컬러로 쓰기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퀴 블러셔 멜로우 하이키 해피니스. 이거는 진짜 완전 여름 쿨톤 컬러인데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얘도 핑크긴 하지만 코랄이랑 같이 썼을 때도 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오브 치크 브러쉬인데 이거랑 같이 썼을 때 정말 발색이 너무 예쁘게 돼요. 아니 여러분 저 진짜 미국에 지금 두 번째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이랑 안 맞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도 비행기에서 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토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 식사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올 때 소화제까지 챙겨와가지고 제가 비행기 안에서 밥 먹고 소화제를 먹고 무탈하게 그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숙소 도착해서 멀쩡하게 와갖고 낮잠을 잤는데 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제가 배가 미친 듯이 아프더니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장염 걸린 사람처럼. 와 그 뒤로 진짜 제가 3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뭔가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몸이 너무 기력이 딸려가지고 계속 진짜 잠만 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물갈이인 것 같다고 다들 말씀은 하시는데 도대체 물갈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너무너무 고생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입술 해줄 건데 이 하트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립펜슬 코지 브라운 입술 가로선 연장해주고 입꼬리 이렇게 입술 도톰하게 해주고요. 오앤이르의 듀이 틴트 러브 모어거든요. 약간 메이크업이랑도 컬러감 너무 잘 어울리고 발랐을 때 광택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바르자마자 너무 반했잖아. 너무 예뻐가지고. 이야, 너무
너무 예뻐. 얘가 딱 발랐을 때는 약간 라이트한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왁상 픽싱이 되면 조금 뮤트 톤처럼 픽싱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분위기 있는 컬러로? 그래서 처음에 와 너무 예쁜 코랄이다 하고 발랐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느낌. 입술이 뭔가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도 예쁘지만 입술의 외곽 부분은 글로시하면 좀 오버스러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곽 부분만 조금 뽀송하게 눌러줄게요. 얘가 이렇게 스펀지 팁이 있어가지고 오버립할 때 엄청 내추럴하게 발리더라고요. 라카 어두워 컬러? 바르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또 연하게 까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무는 코랄이고 입이랑 블러셔는 약간 핑키핑키한 이 느낌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 비어A 글리터 아이섀도우 00 헤븐.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글리터거든요. 활용 점정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두꺼워가지고 조금 섬세하게 안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뾰족한 브러쉬로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눈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면 아주 예쁩니다. 너무 예쁜데? 오늘 메이크업 나 너무 공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점 찍어줘야지, 점. 여러분 제가 점 찍을 때 엄청 자연스러운 붓펜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너무 예뻐요. 아까 제가 아이라인 썼던 프로에잇 디포커스 펜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여기서 뮤트 브라운 컬러가 진짜 내추럴하게 점이 진짜 예쁘게 찍히거든요. 이렇게 붓펜으로 딱 한두 번 찍었을 때가 점이 제일 자연스럽고 예쁜데 얘 컬러감 자체가 되게 내추럴해가지고 정말 아무렇게나 찍어도 예뻐요. 딱 이름처럼 뮤트한 느낌이라서 진짜 내 점 같아. 나도 여기 점 좀 크게 찍어볼까? 이렇게 해주면 끝! 저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옷도 가지고 와서 뭐 입을지 골라달라고 한번 영상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부터 제가 만지고 올게요. 쫙쫙 머리를 펴줬고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이 신발을 신고 싶단 말이죠? 오늘 헤어스타일이랑 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니트를 지금 입을까 아니면 그냥 좀 프린팅 티셔츠를 입을까 고민 중이에요. 약간 이렇게 딱 붙는 니트에 반바지 입고 이제 이 머플러까지 딱 둘러주는 거고 아니면 이 치마를 입어주던가 그게 아니면 이런 프린팅 티셔츠 한번 입어볼까요? 그냥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 이것도 예쁘죠? 여기서 조금 심심하면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요거 아니면 머플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그 머플러가 조금 머플러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진짜 약간 요렇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게 조금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의를 다른 걸 입어볼게요. 이거를 입으려면 밑에 약간 청바지를 입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얘는 뭔가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 회색으로 입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 다 했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Just kidding.